아우 심장 터질 것 같네. 할만해 할만해. 아이 개 진짜 이거. 야. 야. 네오위즈. 아 나 카멜레온. 최고의 경험을 위해 컨트롤러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준비됐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언소울드라는 다크소울류의 게임입니다. 현재 스팀에서 데모 버전만 플레이하실 수 있고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식 출시가 되는 국산 인디 다크소울류 로그라이트 게임입니다. 제가 좀 있으면은 네오위즈 본사에 가가지고 이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게 될 텐데 광고 영상이에요. 그 전에 앞서서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데모 버전을 가지고 와봤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게임인데 한글을 입력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난이도는 망국의 왕자. 입문자용 난이도. 일반 도전을 즐기고 싶은 액션 게이머를 위한 난이도. What is it now? 하드코어 액션 게임 매니아를 위한 개발자가 의도한 언소울드 본연의 난이도. 스타일리시 액션 장르나 격투 게임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데모니까 짧을 거잖아. 그러니까 오리지널 한번 해보자고. 본연의 난이도로. 뭐 고생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누구인가 그대는. 뭐지? 시린 정광에 떨며 쓰러진 우주를 손에 쥐고 있는 자여. 와우 시작부터 오글거려요. 근데 스킵이 안 돼요. 살려주세요. 말해보아라 망국의 왕자여. 그대는 누구인가. 머리가 얼마나 누워있던 거지. 아휴 어제 술 좀 작작 마실걸. 어우 와 불을 밟으니까 불이 꺼졌어. 어떻게 해요 이거. 여기 둠가이가 누워있던 비석이네요. 너 같은 꼬맹이도 여기 있는 건가. 너도 곧 알겠지만 여기서 나가는 거 불가능해. 시도할수록 비참해질 뿐이야. 이게 뭐야? 오색 찬란한 영혼인가요? A로 흡수. 야, 이제 좀 낫군. 그래도 가만히 있기만 할 순 없지. 공격! X키가 공격! 뭐야? 발버둥 칠수록 비참해질 뿐이라며 이렇게 쉽게 열리는 문도 못 열고 혼자 죽은 거야? 철창에 찔려서? 문이 반격했니? 도대체 여기에서 뭐해 죽은 건데? 뭐야 저거? 아이고 씨! 깜짝이야. 방어? 아 방금 날라온 게 화살이군요. 방어. 키 못 바꿔요? 막기 막기! 막기! 오케이. 대쉬가 RT네요. 딱 봐도 가시 나오게 생겼죠? 오씨 뭐야 이 대쉬거리가 생각보다 엄청 긴데? 뭐야 이거? 쟤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너무 고통스러워. 너한테도 그 여자 같은 냄새가. 제발 내버려둬. 그 여자? 이런 짓을 할 여자라면. 기쁨이? 흡수할 수 있어요 또. 뭐야. 좀비다 죽어! 아 징그러워! 어우 깜짝 놀라서 죽여버렸네. 스페셜 소울을 흡수했습니다. 소울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패시브 소울입니다. 패시브 소울은 획득 후 바로 효과가 발동합니다. 획득한 패시브 소울의 정보와 효과는 언제든지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그렇군요. 아니 이거 캐릭터 성장시켜야 되나봐요. 소울라이크라며. 아니 그럼 보스를 저 스펙으로 못 잡는 거야? 아니 근데 다크소울도 RPG잖아. 캐릭터 키워야 되잖아. 그래 소울라이크 맞네. 미안하다 내가 다크소울을 안해봐서. 모든 기술은 체인으로 딜레이 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기술은 플레이어가 노란색으로 빛나면 체인이 가능합니다. 위로 가는 상태에서 대시... 에? 잠시만요. 아유 뭐 일시정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대시 대... 노란색으로 살짝 빛날 때 대시를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 타이밍 미친 거 아니에요?
와, 선 넘네? 오잉? 얼음이 다시 생기는데? 체인을 이용하면 자신만의 콤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대시. 어허. 어허. 그라디바. 체력 회복과 저장, 강화가 가능합니다. 소울을 흡수. 어, 뭐야, 부서졌는데? 저장 및 강화. A버튼 홀드로 강화합니다. 강화! 강화가 안 되잖아! 소울이 부족한데! 어떤 기술은 큰 오브젝트를 부술 수 있습니다. Y로 영혼, 개방 후, B로 영혼, 폭발. 오옷! 이건 제한이 없어 사용해? 가위, 마위보, 묵! 어, 뭐야. 아! 카운터 상대방 공격이 닿기 직전 카운터. 아니! 좀 알려주고 읽을 수 있게 좀 만들어줘, 이 쓰레기야. 핫! 몸이 너무 무겁잖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독가스를 마셨나? 아, 왼쪽 위에 저 커다란 구슬이 그, 뭐, 강공격 모식인가 봐요. 지금 두 개 저렇게 지금 충전이 돼 있죠. 뭐야, 이게. 역시 너였어. 멍청한 짓 좀 그만해. 소울 포커스. 아, 소울 포커스 브레이크.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기술명이 오글거린다는 것과 파괴적이라는 거는 알겠군. 그럼 이 새끼하고 비슷하네. 하지만 아직 부족해! 까! 죽었어? 우와, 3D야. 랭크 D. 너무 불안정해. 뭐야, 너 캐릭터 왜 이렇게 일그러졌니? 어떻게 한 거지, 이주가? 시간이 없어, 더 빨리. 뭐야? 저 여자가 나 도와주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디요? 이곳은 심연입니다. 제작진이 주변을 만들기 귀찮아서 비어있는 아주 공허한 방이죠. 여기에서 모든 연습을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라디바에서나 스테이지 클리어 후에 올 수 있습니다. 공방 시스템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싫어요. 싫어요! 이런 건 필요하지 않다. 남자는 실전. 일리고원 고대 유적지. 어? 예수님? 영혼의 힘을 자네도 낼럽인가. 눈뜬 시체들이 뒤덮인 곳에선 살아남기도 버거웠다네. 죽은 자들의 어머니 아뮤를 말하는 거겠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3일 뒤에 부활하실 거니까. 뭐야, 좀비들 왜 이렇게 찐따같이 움직여. 죽어라, 우매한 것들! 흡수다요! 어, 깜짝이야, 뭐야. 아, 뭐 튀어나온 줄 알았네. 생각보다 무난무난한데? 역시 이런 게임의 본질은 보스전에 있죠. 근데 소울라이크라고 해놓고 잡몹이 너무 쉬운 거 아냐? 원래 이제 소울라이크류는 잡몹들도 엄청 강력하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막 되게 귀찮을 정도로. 이런 곳에 빠지면 죽잖아. 어, 진짜 죽네? 저기... 미안, 안 죽을 줄 알았어. 와, 선 넘네. 처음부터야? 오, 이거 연속으로 대쉬가 가능하구나. 아! 이 개새. 흡수. 어, 나 이거 콤보를 알겠어. 3타 때리고 대쉬해서 다시 때리는 거야. 뭐야 이건? 포커스 브레이크. 저 빨간색 보석이 오옷. 박혀있는 곳에 힘을 줘서 부술 수 있나봐요. 어, 연출이 꽤 괜찮은데요?
하나 둘 셋 대시 하나 둘 셋 하나 아이씨 대로 하나 둘 셋 대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시 하나 둘 어 스태미나 모자라 아 스태미나를 낭비하면 안 되는구만. 뭘 막네 이 자식. 막기가 있었지 그때. 아니 이게 빨아들이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이제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하나 둘 셋 어? 보스전인가? 벌써? 필이 딱 왔죠 지금? 뭐지 이거? 그쵸? 이것도 저장할 수 있는 여신상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숨어 있어야지. 숨어서 영혼 흡수! 하하 날 맞추지 못할 것이다. 약하구나. 패시브 소울을 또 얻었네? 그라디바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라디바가 아까 그 여신상인가봐. 요고크의 영웅. 그린 소울과 블루 소울 얻을 때 일정량 레드 소울도 같이 얻습니다. 어. 어? 2000으로 늘었어요. 레드 소울이. 사면참. 사면배기. 마지막 공격은 적을 크게 밀어냅니다. 울진 찌르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구나. 일단 얼락할 수 있는 거 얼락해놓자. 영혼 붙들기. 대쉬하면서 찌르기. 숫! 영혼 붙들기가 대쉬 중 A야. 어. 붙들기. 아니 자세가 이상해! 기분 나빠! 더듬거리는 것 같아. 할만해. 그래도 역시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좋지. 사면타 하고. 핫, 핫, 핫. 아! 살려주세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저 궁수색. 아! 갑자기 난이도 실화예요, 이거?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잡기! 스태미나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군요. 좀 기둥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손놀림이었어요. 막기는 장식인가요?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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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 그러게 왜 막기를 생각을 안 했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 이 개색! 아! 아니 이거 어떻게 때려? 카운터! 쉬! 카운! 하! 저 친구가 달려올 때 선빵을 갈기는 거야. 아이씨. 어? 이번엔 또 카운터가 되네?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카운터가 막 됐다 안 됐다해? 하하 결국 죽어버렸군. 괜찮네. 원래 인간에게 죽으면 유일하게 약속된 건 아니겠는가. 시체들에게도 당하고도 그들이 약속 시체들에게 당하고도 그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러 온 거라 생각하나. 저기 절벽으로 가보게. 신의 선물은 기회가 되면 챙기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건 뭐지? 그냥 배경? 경치구경? 신의 선물? 이게? 쓸모없는 선물은 방만 어지럽게 할 뿐이야. 본인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봐요. 여기에 집 짓고 살면 선물인 거 인정! 잠깐 보는 거는 뭐 생과사를 지금 막 왔다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치는 별로 선물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경험치나 주세요.
아, 이게 선물이지. 좋아. 뭐야? 스킬이 더 있어. 영혈. 영혼 흡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변의 적들과 영혼을 강하게 빨아들입니다. 나한테 필요하던 스킬이야. 이걸로 적들을 빨아들일 수 있군요. 아이 시대로. 아아! 아아! 오씨, 잘 피하네. 아, 왜 두 번 때려? 이번엔 또 카운터가 나갔네. 카운터의 조건을 모르겠어. 오메 씨, 무슨 일이야 이거?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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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야, 이거 이상해, 애들! 아니, 그리고 뭐 강하게 귀신 달리기로 빠져나가야겠어, 아무 방향. 오. 어? 떨어져 죽었다. 저장, 저장. 아, 이게 검이 안 닿아. 은근 짧아, 이게 사거리가. 해당 방향을 누르고 휘둘러야지 앞으로 전진하는군요. 옥수수 서리에서 회복하자. 아, 어, 야야야야, 잠시만요. 옥수수 서리,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와, 미친. 포커스! 쏘. 소울 포커스! 왜 한 방에 안 죽어, 저거? 여러분, 저 진짜 죽어요! 아악! 아이. 여기서 당기기 써봐요. 나 왜 당기기가 안 되냐, 그러고 보니까. 영혈. 영혼 개방 중 A. 이거. 아, 그렇군. 필살기 게이지를 하나 쓰네. 아, 잠깐만. 어, 방금 카운터로 닌자 한 명 죽였고. 아, 좀. 아, 좀! 아, 이게 피격 후에 빠져나가는 그거를 진짜 잘 써야 돼요. 그거 못 쓰면 계속 쳐맞는 거야, 저렇게. 잡기! 와. 진짜 빡세네, 게임. 근데 이거 진짜 잘하면 엄청 스타일리시하고 쉽게 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킬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형! 잘못 눌렀어요! 아, 아닌데, 이거 맞는데? 소울 포커스 맞는데? 선 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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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쩔 수 없다. 그냥 다 상대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길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부셨어야 했는데. 야, 저 파란색 소울 저거 먹어야 돼. 저거 왜 안 놔? 이리로 와, 이 새끼야. 온다.
저게 기를 모으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여기는 고대 리노트 랄랄라. 스토리 따위 궁금하지 않다. 난 그저 데모를 즐길 뿐. 이게 피 이거밖에 안 채워져? 어? 여신님! 여신님 피 주세요. 와, 안 채워주네. 아무리 그래도 풀피는 뭐야. 아우 얘들아 왜 그래. 헛? 이단백 형. 아 이제 잡몹들도 세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안 막았잖아요. 진짜 어렵네. 카운터를 치고 싶은데 패링의 조건도 모르겠어. 뭐 없어. 응? 쇠문이 닫혀있군. 수로를 막으면 물레방아로 물을 보낼 수 있는 건가? 아! 어? 살았다. 저 궁수를 먼저 조져야 돼. 아씨, 될 때까지 한다. 어차피 데모야. 분량 별로 없어. 이 악물고 잘하면 돼. 내가 어차피 네오위즈 본사 가가지고 치러야 될 고통이거든요. 네오위즈 감히 나한테 이런 게임을 시키려고 해? 죽었어. 아이들 에임이 진짜 장난 아니야.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더 준수한 상태로 끝났어. 이제 여기에서 체력을 안되네. 훨씬 조각상을 와서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하면 되나봐. 기본 공격기 스킬을 올리자. 마지막 공격 공격력 증가. 전체 스태미나 소모량 감소. 단순히 데미지가 는다가 아니라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면은 되게 바뀌어요. 능력 자체가 그냥 단순히 데미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런 건 굉장히 나쁘지 않은 변화인 것 같고. 일단 닌자부터. 오케이 빠트렸어! 와 내가 빠질 뿐! 오케이 물이 막혀서 철문이 열리죠. 아니 제 뒤로 구르다 떨어졌어 멍청이. 오케이 아이 난이도가 확실히 높네. 오리지널 엥? 뭐야 쟤 여자였는데? 누구지? 흔들의 환호 소리 장미꾼 양라라라라라라. 그렇구나. 영혼이나 내놓으렴. 고맙다. 아싸 저장. 해보자.
이제 보스인가? 아, 잡몹들도 개빡센데 보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야? 이노트의 맹수 니우그. 와 진짜 보스네. 아이 개새. 이 기술 혹시 아저씨? 뭐야? 아 야 진짜. 아! 아 죽어요 아저씨. 저희 행복했던 때 기억 안 나세요? 아야. 아야 저거 진짜. 아 왜 잡기 무악. 뭐야 죽었어? 아니 쟤는 왜 기술 써요? 야 보스인데 왜 유저처럼 기술을 쓰냐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대충 패턴 알았.. 뭐야 이거! 와.. 아니 미친.. 와.. 그렇구나.. 아니! 패턴 알았는데 피할 수가 없네. 야 그 적어도 대시 중에는 좀 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아! 엄마 살려주세요! 이게 2패구나? 어? 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까이씨! 피했어! 뭐야 왜 전장이 바뀌는데? 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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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려운데 애초에 저희가 하드코어한 난이도를 골랐기도 하고 충분히 할만해요. 이거 지금 그냥 패턴이 안 익숙해서 그렇지 이게 펑펑펑이 아니라 펑펑펑 이렇게 때려요. 우와 벌써? 야! 끄억! 아 여기에서 싸우면 진짜 불리한데. 지금이야 열심히 때려놓자. 아씨. 어 밑으로 내려왔다. 아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언제 때리라는 거야? 와! 아니 저 치. 아니 이걸 어디? 아니 저 띵 뭐야 저거? 아 저게 각성기구나. 저 띵 저게 각성기네. 저 왼쪽 위에 보면 저 파란색 동그라미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저걸로 저도 필살기를 쓸 수 있거든요. 한 번도 쓴 적은 없지만 이런 거라던가 필살기를 쓰는데 상대도 똑같아요. 보스도 필살기를 쓸 수 있고 저 띵 할 때가 각성기네. 으악. 자 다시. 그니까 이게 지금 이 게임의 핵심이 뭐냐면요 타격을 맞은 이후에 그 기술 이름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회피하는 게 있어요. 저 보스처럼 보스가 이렇게 맞고 있을 때 갑자기 팅 하면서 팡 튕겨내는 거 있잖아. 그걸 나도 할 수 있거든. 튕겨내진 못하지만 나는 회피가 된단 말이야. 이거 연속으로 4번 쓸 수 있어요. 때릴 때마다 조금씩 충전되고
충전 안 되는데? 어떻게 충전하냐 저거? 아, 차 맞을 때마다 충전되네. 야! 싫어! 맞아야 충전이 된다고? 아!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저 팅 하는 거 보스도 맞아야지 충전이 되네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저 팅을 못 할 겁니다. 계속 새로운 걸 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이 죽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싹 고인물 됩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고인물이 아니라 그냥 고인이 됐네.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저걸. 이렇게 밀치고 바로 대쉬로 들어오는데 내가 저게 경직이 있어가지고 못 피한다고. 그니까 소울은 또 어떻게 처먹으라고 저 중간에 나오는 거야? 먹지, 저 유혹이야? 저 함정, 함정. 아니, 개색! 하다 보면 늘어. 할 수 있다. 아니,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요, 야. 야, 저게 맞을 각이었냐? 아니, 어깨에 솜털 닿았어. 어깨 닿지도 않았어. 솜털이 이렇게 살랑 내 코끝을 스쳤는데 날라간다니까, 내가. 어,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어, 나 이제 알 것 같아. 이렇게 뒤로? 아이! 야, 갑자기 반격기 쓰는 게 어딨어?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려가고? 와. 아, 좀 집중했다. 아, 희망이 보여. 하다 보니까 희망이 보여, 이제. 할만해, 할만해. 아이, 개! 아, 진짜, 이거. 아, 첫타 무조건 맞는 거, 진짜. 이게 정식 출시되면 죽어도 안 하시겠네요. 절대 안 하죠. 장난 아니고, 할만한데? 아, 나 이, 근데 이 패턴이 부조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 판정이 X 같은데. 그래도 밸런스는 잘 한 것 같아. 야, 미친 거 아냐? 갑자기 숄더 태클로 패턴이 바뀐다고? 아니, 주먹 휘두르고 계셨잖아요. 그럼 이제 내리 찍기를 쓰셔야죠. 아, 근데 나 이제 알 것 같아. 진짜로. 봐봐. 아니, 이건 진짜. 그래, 죽여, 죽여. 아, 나 첫 타는 진짜 이거 맞으면 빡쳐서 게임을 못 하겠다. 맞다 얘야지. 어? 어? 뭐지? 얘 의외로 약할지도? 이게 패턴을 보고 피한 다음에 딜을 넣는 방식이 아닐지도 몰라. 원래 다크소울류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패턴 보고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이런 건데 맞다 이거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야! 와! 아, 개 잘했는데! 왜 점점 잘해지죠? 아니, 점점 못해지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판정, 진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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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찔러! 아, 스태미나. 으악! 아, 스태미나가 없어. 중립인 상태에서 LT랑 RT? 오, 이거 스태미나가 차는구나. 지금 몇 흑째냐? 열 번은 넘게 죽은 것 같은데. 와, 끝이 보일락 말락 하면서 안 보이네요.
형 잡기 공격만 계속 쓰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내려가면 나 죽으려나? 아 다리가 삐어서 사망. 어? 이거 막기가 의외로 괜찮을지? 이거 막기 잘 쓰면 되는 거 아님? 그래 막기를 잘 활용해보자. 와 뭐야? 아 이거 패링이 돼요? 와! 야 진작에 가르쳐주지! 나 칼로만 패링 되는 줄 알았잖아. 야 아니 이런 게임 엄청 쉬워지죠. 잠깐 안 되네. 다시. 아이씨. 아, 나 순간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와 사람들 놀라워하는 리액션 보려고 채팅 보다가 뒤졌어. 아. 아 막았어 이씨. 아니 왜 던져요? 내려가. 아이 아이 미친 내려가서 개쳐맞네. 아, 아 잡기. 아 잡기 저거 진짜 개사기네. 아 스태미나 으악! 제발. 와! 잡았어! 와! 와! 제발 진짜 와! 맞았어 이스커즈의 영혼이야 아저씨 결국. 특수영혼 데모 여기까지입니다. 아, 딱 깔끔하네요. 와 한 30트 했거든요? 편집으로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거 게임 해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어요. 내가 왜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처음이랑 맨 처음에 내가 보스 상대했을 때랑 지금 플레이 마지막으로 보스 잡았을 때 플레이랑 완전 달라진 거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이게 실력이 늘면 늘수록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지거든요.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보스 공격이 거의 보통 대부분은 소울라이크류 게임은 안 막아져요. 막으면 막 날아간단 말이야. 방어가 의미가 없고 무조건 회피를 했어야 됐었는데 이건 막기가 돼. 막기도 되고 회피도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회피와 방어를 적절히 섞은 다음에 닭딜이 돼요. 이거는 진짜 내가 진짜 잘하기만 하면은 그냥 미친듯이 딜 넣을 수 있어요. 훨씬 공평한 싸움인 거지. 다크소울류의 새 획을 그을만한 아주 재밌는 게임이 탄생하지 않았나. 어 근데 진짜 재밌네요. 잘 만들었어. 이렇게 데모로 한번 맛을 봤고 이제 네오위즈 본사 가가지고 이거를 되게 어려운 상태로 깨야 되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 참고로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데모 해봤어요. 평가는 잘 했잖아. 되게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잘 만들었네요. 저는 이거 나오면 녹화할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면 구매는 꼭 할 겁니다. 구매해서 생방송 때 한번 플레이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자, 원소울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